전국 세계노총보도 논평 59. 미군 철거된 반미자주와 노동자 중심의 민중민주, 민족수관인 조국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기자. 미남합동 군사연습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코리아 반도의 핵전쟁 위기가 급고조되고 있다. 3일 오전 열린 21-2 연합지휘소 훈련 주요 지휘관 세미나에 미남연합사령관 라 케마러, 각 군작전사령관 등 미남연합군 주요 지휘관이 참가했다. 한 관계자는 매년 연합훈련 시작을 앞두고 이번처럼 주요 지휘관 세미나를 실시했다. 앞으로 거의 매일 이런 회의를 반복하게 된다. 사실상 훈련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한편 범여권 74명이 미남합동 군사연습에 연기를 촉구했다. 남북통신선 복원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당은 위장평화쇼로 표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의원 자격은커녕 국민에 대한 양심과 염치도 없다며 반통일 호전 망언을 내뱉었다. 민주당 대표 송영길은 훈련이 다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다고 본다. 연합훈련이 정치적 협상의 도구로 쓰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망발하며 국민당과 민주당이 반민족성, 호전성에서 차이가 없음을 드러냈다. 남이 미국의 군사기지, 대륙 침략에 교두보로 전락했다는 것은 사드 외치를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근 경북 성주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가 다시 대두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 연방항공청은 2019년 3월 21일자로 밤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체계에서 나오는 전자파로부터 항공지와 조종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구역을 설정한다는 공지를 미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공지문은 사드 체계가 작동할 시 군용 및 민간 항공기에 잠재적 영향을 미치고 전자파는 인간의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켜 전자장비에도 전자파가 관여하는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사드가 바다를 향하고 있거나 사막에 설치되어 있으며 미군 교범에도 사드 배치된 곳에서 반경 3.6km 안에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성주에는 거주지에 사드가 배치돼 있어 우리 민중들이 그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실제 1, 2년 사이 사드기지 인근 마을인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국리에서 암 환자가 9명이 확인되고 5명이 숨졌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사드 배치 및 확충을 감행하며 사드 반대 시위를 전개하는 성주시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있다. 미남합동 군사연습은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연합세력에 의한 핵전쟁 연습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개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위험천만하다. 특히 미국의 침략적 군사기지로 전락한 남은 핵참화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우리 민중의 생명을 위협하는 미남합동 북침 핵전쟁 연습을 막고 미제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는 것은 현실이 가장 절박한 투쟁 과제다. 뿐만 아니라 국민당을 비롯한 반민족, 반민중 무리를 완전히 청산해야만 민족 분열과 전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원, 정부경찰은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 사망 진상규명과 F-35 도입을 반대하며 투쟁해온 충북지역 활동가들의 간첩죄를 들씌우며 보안법 위반 공안사건을 조작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권도 이전 정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반통일 정권이자 반민주 정권이라는 것을 실증한다. 우리 노동자 민중은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미군 철거된 반미자주 세상, 노동자 중심의 민중민주 세상, 우리 민족의 승화인 조국통일 세상을 앞당겨 실현할 것이다. 2021년 8월 7일 서울 광화문 미대사관 앞 전국 세계노총 준.